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세무사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법인이 임대업을 할 경우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임대업을 하면 당연히 임대수입이 발생을 하는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있죠. 그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내는 간주임대료는 첫 번째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이것도 일종의 간주임대료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간주공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가나 토지, 공장 이런 과세 물건들을 임대했을 경우에 당연히 간주임대료 과세가 됩니다. 간주임대료는 19년도, 2019년도는 이자율이 2.1%고요. 임대보증금에다가 요 2.1%를 곱하고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임대일수 를 곱해서 간주임대료를 책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10%를 부가가치세로 간주공급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택을 임대한다 그러면 주택의 임대는 면세임대이기 때문에 간주임대료가 특별히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세를 납부할 때의 간주임대료입니다. 이거는 임대료에 추가되는 간주임대료인데요.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할 경우에와 추계 신고를 할 때입니다.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할 때는 특별한 경우에만 간주임대료 계산합니다. 차입금이 자기 자본 두배 이상인 차입금 과다법인이라고 하죠. 두배 이상인 법인과 법인이면서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다라는 것은 임대료 매출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임대료 매출이 좀 작다 하더라도 이자 배당을 합쳐가지고 이 부분이 더큰 것을 부동산 주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동산 주업인 법인이 임대하는 간주, 임대 때 받는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주택은 제외하고요. 보증금에서 건설비 상당액, 건설비 상당액은 실제로 건설했을 경우에는 건설비겠지만,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주택분 취득 가액이 됩니다. 그 주택분, 건물분 취득 가액입니다. 건물분 취득 가액을 보증금에서 빼고요. 임대일수와 2.1%의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고, 그 보증금을 은행에 맡기거나 활용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수입이자, 배당금, 이런 것들을 뺍니다. 빼고, 난 나머지만 간주임대료 계산하는데 대부분 보증금보다 건설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발생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잘 계산해 보시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추계신고죠. 법인이 추계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추계신고를 한다면 임대보증금은 무조건 무조건 계산하셔야 됩니다. 모든 법인, 모든 주택 포함해서 모든 부동산의 보증금에 대해서 다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셔야 되고요. 이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개인과 법인의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추계신고할 때는 법인은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보증금에다가 2.1% 곱하는 방식이지만 개인은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입니다. 주택은 좀 별도로 간주임대료 계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계산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보증금의 2.1%. 그다음에 장부 신고를 할 경우에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입금 과다법인,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으로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에서 건설비를 빼고 그다음에 2.1%를 곱해서 이자 등 수익을 빼서 계산합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주택 외에 모든 부동산 부동산 임대를 하거나 임대를 하는 그런 개인 사업자가 되는 건데요. 계산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보증금에서 건설비 2.1%를 빼서 2.1%를 곱하고요. 이자 등 수익을 빼는데 이 이자 등 수익 범위가 법인과 살짝 다르긴 한데 거의 뭐 동일하니까요. 방식은 동일하다고 보시고요. 주택의 임대 시에는 법인 같은 경우는 추계 신고할 때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간주임대료 계산 방식은 보증금에다가 2.1%를 단순히 곱합니다. 개인은 추계 장부 신고 구분 없이 3주택 이상일 경우에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요. 보증금에서 건설비를 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3억을 빼고 거기에다가 40%는 공제를 하고 60%만 과세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2.1%를 곱하는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이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법인세 계산을 하시는데 간주임대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